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저희 클로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소에 기계식 명품 시계들을 많이 리뷰했었죠. 근데 이번에 좀 재미있고 이색적인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측에서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3 리뷰를 제안해 주신 겁니다. 스마트워치 리뷰는 처음인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테크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명품 시계들을 리뷰했던 시각에서 시계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패션의 어떤 스타일링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모님 선물 추천 영상에서 스마트워치를 부모님 선물로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스마트워치들의 디자인이 살짝 올드하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에 이 갤럭시 워치 3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측에서 저에게 시계를 보내주셔서 제가 한 2주 정도 착용도 해보고 좀 많이 살펴봤는데 디자인부터 기능들까지 기존의 스마트워치들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디자인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3의 디자인은 일반적인 진짜 손목시계 디자인을 재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가죽 스트랩. 이 스트랩 뒷면에 보면 프리미엄 제뉴인 레더라고 쓰여 있는데 네덜란드 카프스킨, 이 송아지 가죽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기존 명품 시계들의 파일럿 워치처럼 테두리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워치 페이스는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워치 페이스를 적용해 본 건데 보시다시피 베젤도 그렇고 이 플랜즈 부분도 오리지널 시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크라운도 보시다시피 원형이어서 기존의 시계랑 비슷하고 크라운에는 갤럭시 워치라고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쓰여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3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비교하면 케이스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각각 LTE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45mm, 이렇게 두 개가 41mm 모델이에요. 일단 45mm 모델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로 미스틱 블랙과 미스틱 실버가 있고 추후에 티타늄 모델로 블랙 에디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스틱 블랙과 실버는 러그의 색상 차이인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미스틱 블랙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고 미스틱 실버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45mm 모델은 좀 큰 편인데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 또는 가시성이 더 필요한 부모님들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mm 모델에는 미스틱 실버와 미스틱 브론즈가 있는데 이 미스틱 브론즈의 컬러가 특히 되게 특이해요. 뭔가 핑크 느낌이긴 한데 좀 더 모던한 느낌? 카메라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명품 브랜드 D사 레이디백의 파드색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5mm 모델보다 41mm가 더 마음에 드네요. 실제로도 이 4개 중에 이 워치를 가장 많이 차고 다녔어요. 저는 보통 수트나 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좀 드레시한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은 사이즈가 이 시계 케이스 직경 41mm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착용하는 명품 시계 브랜드 아이브랜드와 오브랜드의 시계들이 모두 직경이 41mm예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워치 3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줄질인데요. 원하는 대로 다양한 줄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랩 사이즈는 각각 22mm, 20mm인데 아주 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뭐 이런 러버 스트랩이나 이런 나토 스트랩 등등 교체 가능한 줄들이 많이 있는데 교체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반대편도 버튼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바이크 브랜드인 두카티의 스페셜 에디션이 있네요.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이것도 러버같이 생겼는데 뒤에 보면 또 여기 두카티라고 쓰여있고 그리고 제뉴인 레더 쓰여있네요. 스트랩이랑 워치페이스가 좀 안 어울리죠.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클릭을 하면 바꿀 수가 있죠. 조금 스포티한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잘 어울리네요. 좀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메종 키츠네. 프랑스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죠. 아마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도 셔츠나 티셔츠 하나씩은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쁘네. 빨강색이. 네,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쁜데요? 위에는 블레이고 밑에는 레드고 메종 키츠네에 이 폭스 마크가 있고 뒤에는 메종 키츠네 파리스라고 써있고 이것도 제뉴인 레더라고 쓰여있네요. 이탈리아. 이 메종 키츠네는 워치페이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또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서울이랑 이제 파리 시간이랑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워치페이스도 있고 이렇게 메종 키츠네라고 쓰여있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 다른 시계 같지 않나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귀여운 느낌인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스트랩이랑 워치페이스가 굉장히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이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존의 스트랩이 22mm나 20mm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라면 일반 시계줄과 교체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즉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삼성전자 측에 들어보니까 이 스트랩 부분에 안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런칭 초기에 구매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갤럭시 워치 스타일링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 증정. 그리고 두 번째는 유료 워치페이스 10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구비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링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가면 이 드레시한 착장부터 캐주얼함까지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갤럭시 워치 3에 맞춘 다양한 스타일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종 키친에는 프랑스 컨템포러리 의류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키치한 느낌이 나는 리버티 원단 특유의 패턴과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풍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머스타드 리넨 셔츠에 머스타드 색깔로 다이얼이 표시된 워치페이스와 브라운 레더 스트랩을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스트랩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임스 본드 컨셉으로 나토 밴드와 서스펜더의 텍스처를 맞춘 코디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아이리쉬에 있는 아이보리색 수트에 블루 컬러의 리넨 셔츠를 입었는데 갤럭시 워치 3는 블루 레더밴드와 문페이스가 크게 적용이 되어 있는 클래식한 다이얼의 워치페이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핑크색 리넨 셔츠와 미스틱 브론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워치페이스는 미니멀한 걸로 뭔가 로즈골드 느낌의 다이얼로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파드 느낌을 좀 고급스럽게 살릴 수 있도록 조금 쨍한 이런 핑크 리넨 셔츠와 매치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살짝 오렌지 빛깔이 도는 레드 컬러의 반팔 니트에 조금 스포티한 빨강색이 들어간 워치페이스와 빨간색 가죽 스트랩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죠. 캐주얼하고. 네,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탈리아 바이크 브랜드인 두카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스트랩으로 바꿔 껴봤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스티치로 포인트가 가 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좀 스포티한 워치페이스를 적용을 해봤어요. 네, 평소에 편하게 즐겨 입는 캐주얼인데 리넨 티셔츠와 반바지와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비 스트라이프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착용을 하고 H 명품 브랜드의 그 특유의 색깔을 연상시키는 스트랩과 J 명품 시계, 예물로 유명한 시계죠. 그 시계를 연상시키는 워치페이스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게 이 워치페이스에는 그 선레이라고 하죠.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이얼이 이제 미묘하게 변하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티비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노커스 그린 수트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다시 좀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브라운 레더 스트랩으로 교체를 했고 이 다이얼은 정말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마자와 어떤 데이데이트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워치 다이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있네요. 네, 앞서서 보셨다시피 갤럭시 워치 3는 이 스트랩과 워치페이스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뭐 수트, 셔츠, 캐주얼, 아메카지, 스트릿 패션 그때그때 TPO에 맞춰서 이 스트랩이나 워치페이스를 변경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과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품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IT 전문 리뷰어는 아니다 보니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리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베젤을 돌리면 메시지 확인, 문자, 그런 어떤 알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운동 기능이 있어요.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코치와 함께 달리기, 스트레칭, 걷기, 하이킹, 수영, 러닝머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CG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평균 심박수가 83 BPM. 네, 이렇게 날씨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스케줄, 뭐 음악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즈 추가를 하면 뭐 날씨, 리마인더, 세계시각, 악마, 걸음수, 물, 수면, 순위판, 스트레스, 혈중산소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혈중산소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 나왔네요. 좋은 건가? 그래서 이런 헬스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 심박 센서가 기존에 4개에서 8개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 제품을 거의 2주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이 의외로 이 원형 베젤이었습니다. 이 원형 베젤 덕분에 좀 오리지널 시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는 것도 있는데 워치에서 이렇게 다음 화면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스크롤을 한다든지 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처음에 갤럭시 워치 1이 나온 이후에 조금 다른 디자인의 액티브 2가 나왔죠. 이 원형 베젤이 없어서 좀 서운하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갤럭시 워치 3를 착용을 해보면서 제가 기존에 착용하던 시계들이랑 가장 크게 차이를 느꼈던 게 바로 무게였습니다. 계속 이걸 차고 있다가 제가 평소에 차는 시계를 바꿔서 착용을 하면 아무래도 기계식 시계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있거든요. 특히 O브랜드의 그 시계. 그래서 그런 시계들 대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하루 종일 차고 있기에도 좀 부담이 없고 삼성전자 측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전 모델 대비해서도 무게도 가벼워지고 두께도 더 슬림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 기능인 운동 관련 기능들, 이것도 굉장히 좀 편리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달부터 제 아내인 트위티님과 함께 2대1로 PT를 시작을 했거든요. 좀 재밌었던 기능이 제가 이 시계를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면 제가 따로 뭔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10분 이상 똑같은 운동을 지속을 하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워치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이 기능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켜져가지고 이게 자동 운동 인식 기능이라고 해서 뭐 내가 지금 러닝을 하는지 사이클을 타는지 수영을 하는지 뭐 그런 거까지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저런 운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좀 종합을 해서 총평을 해보면 스마트워치 중에 좀 클래식한 감성을 원하시는 클로버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동안 착용을 해서 경험을 해보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 3를 왜 클래식 TV에 리뷰 제안을 해주셨는지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이 스마트워치의 어떤 뭐 디자인이나 감성 같은 게 좀 올드하다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제가 뭐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편견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삼성전자에서 이런 클래식 감성을 지닌 웨어러블한 기기들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워치 3는 8월 6일에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런칭 초기 구매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와 혜택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래식TV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 나머지 일요일 중에는 추가로 수시 업로드가 됩니다. 클래식 감성의 스마트워치와 함께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